네, 화질은 네 이렇게 재생이 되면 네, 이런 느낌. I have to be more because I don't know what to do in Birmingham for the rest of my life except go to the Royal Old Market. 네, 화질 진짜 좋아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네, 뒤에 보이는 네, 와사비 망고 55인치 TV에 관해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제품 출시한 게 얼마 안 돼가지고 인터넷에 리뷰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리뷰가 국내 첫 번째 리뷰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제가 설치만 해놓고 네, 필름을 아직 안 띄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단 필름을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제품을 처음 사면 이 처음 뜯을 때 네, 이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뜯었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네, 와사비 망고 아이콘이 있죠. 네, 저는 저렴한 네, 와사비 망고 TV를 샀는데 이거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40만원을 안 넘어가요. 399,000원에 거기에다가 무료 배송으로 제품을 받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체감으로 잘 안 오실 것 같아요. 얼마나 큰지. 실제로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55인치라고 하면 대각선 이쪽 첫 번째부터 그 다음에 이쪽 끝점까지 이게 138cm일 경우 55인치다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대각선이 막 어느 정도 각도로 해야 되고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가로 세로로 여러분들께 지금 바로 재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로는 네, 보니까 124cm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로는 72cm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베젤이 한 1cm 정도 살짝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어느 정도 감이 오시죠? 자, 그러면 TV를 이제 실제로 보기 전에 제가 간략하게 스펙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LED TV이고 패널 자체가 IPS 패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78도의 광시야각으로 이제 옆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네, 어떤 화면이 나오고 있는지 볼 수가 있는 네, 그런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선택을 한 게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4K UHD를 지원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워낙 넷플릭스를 좀 즐겨보고 막 종종 스위치도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화질이 조금 좋게 잘 표현될 수 있는 TV를 네, 사용하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여러 개 알아보다가 네, 이 제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는 영화나 게임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약간 특화된 TV라고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응답 속도가 5ms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니터 보면 HDR을 지원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있잖아요. 네, 와사비 망고 TV 이것도 HDR을 지원하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눈과 가장 비슷하게 그런 명암비 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색상 표현이 10비트 컬러래요. 10비트 컬러가 어느 정도 되나 좀 알아봤더니 10억 7천만 컬러를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또. 네, 스피커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런 중소기업? 네, 중소기업에 들어있는 스피커를 보게 되면 그렇게 품질이 좋은 게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20W짜리 스테레오 스피커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웅장하게 영화나 그런 것들을 감상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거 나름 스마트 TV예요. 그래서 OS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OS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안드로이드 OS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원되는 게 지속적으로 되게 힘들다 보니까 아예 여기에는 리눅스 OS가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OS가 들어있고 거기에서 와이파이까지 잡을 수 있도록 2.4GHz의 와이파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전에 4K 때문에 선택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막 영상 콘텐츠들을 보게 되면 FHD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러면 4K 지원해봤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또 신기한 점이
FHD를 업스케일링 해가지고 4K처럼 보여질 수 있도록 그런 네,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4K도 약간 고화질 느낌으로 네, 시청할 수가 있는 네, 그런 TV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통 이런 약간 TV나 모니터 선택하게 되면 대부분 TV보다는 모니터를 많이 선택해서 봤었거든요. 그런 이유가 글씨 같은 게 포함이 되어 있으면 TV 같은 경우는 그거 표현력이 살짝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글씨를 읽으려고 그러면 되게 약간 눈이 침침해지는 네, 그런 것 때문에 선택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TV 같은 경우는 크로마 서브샘플링 뭐 4대4대4? 네, 뭐 그런 게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글씨가 약간 또렷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미러링으로 화면을 쏜 다음에 웹페이지 같은 거 볼 때도 되게 또렷해서 좀 괜찮았어요. 그리고 아까 뭐 HDR이나 아니면 색깔 여러 가지 표현해주고 막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거 추가적으로 높은 수준의 동적 명암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것과 밝은 것 그런 것들을 잘 표현해주다 보니까 조금 더 그런 영상들이 입체감 있게 좀 느껴지는 네, 그런 게 체감으로 살짝 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TV를 보게 되면 약간 눈이 피로해지는 느낌. 그런데 이 TV는 그것을 잡기 위해서 플리커 프리 기능으로 인해가지고 그런 깜빡임들을 딱 제거를 하면서 눈의 피로도를 감소시켜주는 네,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뭐 30만원대 55인치 네, 최첨단 TV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 막 요즘 많이 들어가는 약간 블루라이트 차단? 네, 그것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네, 그것까지 눈의 피로를 네, 차단시켜주는 진짜 최고의 TV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패널. 이 패널이 아마 이게 LG 패널인가 그럴 거예요. IPS니까. 그래서 패널이 2년 동안 무상으로 서비스가 된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서비스까지는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워낙 이게 뽑기운도 좀 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주문을 했을 때 이게 망가진 것도 막 종종 받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망가진 걸 받았을 때 서비스 받기가 진짜 힘들다고 막 무상 교환으로 처리해줘야 되는데 막 부주의로 넘기는 경우도 좀 있고 그래서 서비스 부분은 뭐 이렇게 2년이라고 하는데 뭐 거의 기대 안 하고 그냥 이거 만약에 망가졌다 그러면 비슷한 금액으로 하나 더 사시는 것을 그때 한 망가질 때쯤이면 한 70인치가 뭐 한 30만원 뭐 그 정도 하겠죠. 자, 그리고 이쪽 뒤쪽에 이제 막 스피커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사운드바 같은 경우는 HDMI로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HDMI로 연결을 해가지고 사운드바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사운드바를 연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전원 버튼을 그 TV랑 같이 연동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요. 아마 HDMI에서 그 지원하는 기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사운드바까지 연결해가지고 사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네, 제가 말이 너무 많았죠? 일단 화면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모컨은 네, 이렇게 생겼어요. 네, 이렇게 생겼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넷플릭스랑 유튜브 버튼 있죠? 그리고 이쪽에는 재생 그런 컨트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리눅스 OS가 이제 탑재가 돼 있다라고 하니까 홈 화면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홈 화면 여기 있고 기본적인 이제 뭐 백이나 아니면 나가기 네, 그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원부터 켤게요. 자, 제가 전원을 켜서 화면이 뜨는 것까지 얼마큼 걸리는지 한번 봐주세요. 네, 지금 하나 둘 네, 전원 버튼 눌렀습니다. 네, 로딩 되고 네, 떴어요. 이게 TV, 스마트 TV 로딩 속도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 앱을 보게 되면 넷플릭스 보이죠? 넷플릭스 있고 유튜브 있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있고 그리고 트위터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TV 앱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스마트 TV를 지원하는 네, 그런 앱인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뭐 그렇게 쓸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이제 나가기. 자, 이쪽 오른쪽 끝에 보시게 되면 다음이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추가적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날씨를 본다든지 아니면 요즘 가정 있으신 분들 그리고 아이 있으신 분들 막 TV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네, 유아 콘텐츠들만 볼 수 있도록 유튜브 키즈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라캐스트라고 하는 네, 스크린캐스트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핸드폰 화면을 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안드로이드밖에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아이폰은 안 돼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걸 약간 기대하면서 그런 앱 같은 거를 크롬캐스트로 뭔가 전송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화면을 똑같이 그냥 복사 9000원키로 갖다 넣은 거다 보니까 사용 용도는 딱히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크롬캐스트를 따로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웹브라우저. 네, 웹브라우저가 있는데 불편하겠죠. 차라리 핸드폰 연결해서 이걸로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에 워낙 특화됐다 보니까 네, 넷플릭스를 아래서 막 이렇게
네, 볼만한 것들을 이렇게 추천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로 넷플릭스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가게 되면 TV 안테나가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TV를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컴포지션이라고 그러나? 컴포지트? 네, 그거를 뒤에 연결해 놓게 되면, 네, 그걸 또 볼 수가 있어요.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옛날에 뭐 비디오 봤을 때, 그 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2, 네, 이런 거 봤을 때 썼던 것 같은데 뭐 요즘은 거의 없죠. 네, 요즘은 HDMI를 많이 쓰기 때문에 HDMI 1, 2, 3 연결해가지고 3개까지 물려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일단은 스위치 연결해놨고 크롬캐스트를 연결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USB 연결해가지고 영화를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뭐 크롬캐스트나 그런 거 따로 없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USB 연결해서도 영화 볼 때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뭐 여기 설정에서 네, 영상이나 뭐 음성이나 설정, 그리고 프로그램, 네트워크, 정보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좀 보면 괜찮겠다 라고 싶은 부분이 이쪽 음성 부분. 음성을 들어가게 되면 음성 모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웅장한 느낌을 좀 느끼고 싶어가지고 아예 영상 모드로 맞춰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서라운드 사운드가 있는데 이것도 켜기로 해놓으면 약간 TV치고는 영화관 느낌을 낼 수 있는 네,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음악을 좀 잘 아시는 분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용자로 한 다음에 이퀄라이저를 직접 세팅하시면 네,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영화로 네, 해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 만족스러운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국내에서 이제 지상파 같은 거를 보게 되면 그 웨이브라는 앱으로 많이 보잖아요. 그 웨이브 앱까지 만약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진짜 유용하게 사용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안드로이드가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리눅스 OS가 올라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웨이브까지 따로 포함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아까 그 스크린캐스트, 미라캐스트로 뭔가 웨이브를 보내기에는 살짝 애매한 부분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크롬캐스트를 하나 더 사야 된다. 네, 그 점을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크롬캐스트 같은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TV에 연결해서 쓰는 네, 그거는 똑같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스위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스위치를 연결하게 되면 네, 제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데 화질이 진짜 좋아요. 네, 소리는 대충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스위치로 젤다의 게임을 잠깐 했는데 그렇게 재밌는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보통 스위치를 하게 되면 인디 게임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일단은 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면 젤다의 전설이 네, 그나마 유명한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플레이 영상을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그 다음에 넷플릭스 컨텐츠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넷플릭스에서 요즘 위쳐가 좀 엄청 유명하죠. 그래서 위쳐를 저도 시청하려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조금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번에 네, 4K를 지원하다 보니까 네, 넷플릭스도 4K로 새롭게 결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봤는데 화질, 아 진짜 장난 아니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That's enough to buy some new clothes. 네, 화질은 네, 이렇게 재생이 되면 네, 이런 느낌. I have to be more because I don't know what to do in Blab again for the rest of my life except go to the Royal Market. 화질 진짜 좋아요.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4K로 넷플릭스를 이제 감상하실 수가 있고,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데도 화질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넷플릭스 말고 이제 유튜브도 아예 내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리모컨 하나로 유튜브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딩 속도가 되게 괜찮은 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은 대부분 막 FHD 막 화질이 되게 안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저도 최근에는 이제 4K로 좀 올리고 있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FHD로 이제 촬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편안하게 이렇게 재생을 할 수 있다, 좀 그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제가 50mm 렌즈를 리뷰했을 때 네, 그때 영상을 한번 유튜브로 이렇게 틀어봤습니다. 일단은 영상 같은 거 보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대부분 기본적인 거 딱 여기 이렇게 내장이 돼 있다 보니까 되게 가성비 괜찮은 TV를 만약에 고르시는 분들 네, 되게 괜찮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제가 더 이 TV를 사용을 해보면서 뭐 여러 가지 다른 기기들도 붙여보고 좀 더 사용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첫인상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일단 뽑기도 되게 잘 되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는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TV 자체가 뽑기 운이 좀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니까 구입을 하실 때 좀 그런 부분들 좀 잘 생각하고 제품 받았을 때 아예 동영상부터 찍으면서 제품을 개봉하면 좀 더 괜찮게 구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TV 관련해가지고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시면 네,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보고 제가 막 실제로 해보고 여러분들께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